지난 영상에서 부동산 시장의 물리적 사이클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2024년에 미국 부동산 시장을 예상하면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지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물리적 사이클이 인구의 흐름을 통한 수요와 공급의 중점을 두고 부동산 가격 변화를 읽고 투자의 적정 시기를 결정한다면 금융 사이클은 고용 지표에 따른 돈의 흐름을 파악하여 부동산 가격의 변화를 읽고 투자 시기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변동뿐만 아니라 시장에 진입하거나 물러서는 자본의 양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를 금융 사이클 또는 경제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 사이클은 크게는 4가지 또는 5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또 이러한 금융 사이클은 사회적, 경제적인 요인들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금융 사이클 그래프를 통해 단계별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의 첫 부분은 확장기로 생산량과 고용이 증가합니다. 시장의 수요, 자본, 지출, 판매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소득과 이익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생산 수준은 최대가 됩니다. 자발적 실업을 제외하고 실업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이 단계에서 생산 가격과 비용은 다소 빠른 속도로 증가합니다. 금리가 낮은 경향이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고점으로 생산량은 최대이고 실업률은 기본적으로 제로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이는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소득이 물가 상승에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지출을 검토하고 소비를 줄이게 되며 시장의 수요는 정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확장기의 끝을 의미합니다. 경제 성장은 단기간의 정점에서 안정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축소 및 침체기로 수요가 정체되어 있고 곧 수요가 경제의 특정 부분에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수요 감소가 확장기의 반대인 축소 침체기 시작을 나타냅니다. 투자 수준과 고용 수준도 수요와 함께 줄어듭니다. 생산자나 투자자가 이러한 경제의 변화를 인식하면서 투자철에 운영 축소, 상품과 노동 주문의 취소 등을 시작합니다. 이 전환점에서 상품 가격도 하락합니다. 소득 수준이 감소하여 소비자 지출도 감소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경제 활동이 위축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불황기가 옵니다. 경기 순환의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심각한 형태의 경기 침체로 2단계에서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수요는 계속 감소하며 일부 회사는 증가하는 손실로 인해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시장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금리는 이 단계에서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 추가 투자로 경제가 회복되고 경기 순환이 계속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회복기로 이 과정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먼저 느낄 수 있으며 경제가 복구되기 시작합니다. 투자자들은 더 낮은 금리와 투자 비용을 활용하여 다시 투자를 시작합니다. 투자자나 생산자는 고용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가장 먼저 반전을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융 사이클 흐름을 이와 같이 다섯 개의 단계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러한 금융 사이클이 부동산 시장에서 돈의 흐름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금융 사이클은 고용 지표에 따른 돈의 흐름을 파악하여 부동산 가격의 변화를 읽고 투자 시기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실업률이 아주 낮은 경우 고용 지표가 좋아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는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유효 수요의 증가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러한 유효 수요의 증가는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확장기와 고점에서는 수요의 증가로 임대료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것이고 공급 역시 증가할 것입니다. 축소 및 침체기에서는 임대료는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겠지만 부동산 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에서는 경제 변화를 인지하면서 부동산 담보 대출에 제동을 걸기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 및 매수 입장에서 서서히 매도 입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 사이클의 변화를 파악하려면 자본의 출처, 규모, 그리고 자본이 시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매수하면 그 시장에는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고 가격이 상승합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이 매도를 선택하고 자금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금융 사이클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돈의 흐름은 각 투자자에게 허용 가능한 위험을 수용하고 매력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부동산 시장 사이클은 반드시 금융 사이클과 동일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융 사이클과 맞물려서 움직이는 경향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인구의 흐름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변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 가격이 변동합니다. 금융 사이클은 경제의 변화에 따라 자본의 움직임이 변화하며 그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자본이 유입되는 시기와 유출되는 시기를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융 사이클을 이해하셨다면 현재 우리는 어느 사이클에 있는 것일까요? 미리 짐작하여 미래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김효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류사회에서 공인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재 대표의 첫 저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